세상 모든 게이머를 위한 오디오 게임 잡지 게임 말고 다네 출장맨입니다. 위즐러입니다. 노피디입니다. 네. 저희 2023년 마지막 방송 게임 발굴단의 마지막 방송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는 것 같잖아. 게임 발굴단의 마지막 방송이라뇨. 하필 일요일이 또 31일이라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는 날이 아마 지금쯤이면 제아의 종소리를 기다리시면서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여러분 왜 이걸 보고 계시죠? 이 시간에 12월 31일 밤 9시에 감사는 한데 네. 현생을 살아야 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직접 볼 거라서 그게 너무 무서워. 아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가 최근에 한동안 그 컨텐츠가 대부분 이제 2023년 되돌아보기라든지 고티라든지 네. 지난해 있었던 1년간의 일들 막 이야기를 했었고 심지어 저희가 지금 저희 방송 나가기 불과 며칠 전에 금요일에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또 인사를 드렸을 거라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긴 한데 나름대로 제가 집에서 올해 그래서 게임을 뭘 샀지? 한번 정리를 다시 해봤어요. 산 게임. 산 게임. 한 게임 말고. 한 게임 말고 산 게임. 근데 다시 한번 느끼지만 아 내가 진짜 가면 갈수록 디엘로 게임을 좀 많이 하는구나. 현물이 없어. 포켓몬. 그러니까 그 정도가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개수가 확실히 작년 대비해가지고 한 반 이하로 줄었어. 진짜 게임은 즐기는 걸로 가고 컬렉팅은 컬렉팅대로 하는 거구나.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나를 많이 사는 거잖아. 그쵸 그쵸. 포켓몬을 많이 사는 거지. 그치 그치 그치. 포켓몬만 사는 거지 사실상. 포켓몬 나온 거 다 모으기. 똑같은 걸 두 개씩 사고. 빨간색, 파랑색. 근데 뭐 같은 나, 거 나는... 아니야. 갈색, 뭐 흰, 회색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지. 아 우리끼리 공격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파보고 파면은 그중에 자기 무덤이기 때문에. 지면으로 들어가죠. 다들 이해해 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진짜로. 그 패키지가 혹은 한정판이 거의 없어. 없다. 이번에 그 책장을 딱 봤는데 작년이랑 거의 그대로인데? 포켓몬 더블팩도 없어요? 아 더블팩 같은 건 있지. 추가된 건 있지. 아 그건 한정판이 아닌가? 근데 사실 그것도 있어요. 제가 올해 포켓몬 굿즈들을 많이 처분했거든요. 아 그쵸. 네. 그렇죠. 원래 이제 있던 게임들 말고 제가 원래 이제 인형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었는데 인형이 너무 부피가 크고 관리가 좀 힘들어가지고 최근에 좀 많이 팔았어요. 아 그 관리의 문제 때문에 파신 건가? 아니면 약간 좀 아 이제는 포켓몬이랑 좀 내가 멀어져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마음이 변해서 그 능욕입니다. 채우기 위해서 비웠어. 아, 채우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더 고가로 채우기 위해. 너무 많아. 이제. 너무 많아서. 너무 이제 많아. 공식이 아닌 건 좀 제외하고. 그렇죠. 공식만. 좀 개인적으로 호불호도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야. 포켓몬 내에서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고 그런 애들이 이제 아닌 것들 좀 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좀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올해는 좀 책장이 더 비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 더 살 수 있겠다. 아 근데 더 살 수 있을까가 생각이 났어. 왜냐면 올해 워낙에 이제 산 게 적으니까 내년이라고 해서 이게 더 찰까?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 그래서 게임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걸 좀 느끼기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매는 한순간입니다. 아 그리고 저는 게임 패스 영향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네. 게임 맞아. 패스를 내가 올해 몇 시간을 했는데 1000시간을 넘게 했는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봤을 때도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때요? 좀 올해 찬장을 봤을 때 좀 많이 찼다라는 느낌 좀 드셨나요 혹시? 저는 일단 게임을 사면은 일단 여기다 갖다 놓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 집에 몇 개가 쌓여있는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네네. 그리고 노피디님이 여기다 갖다 놓다 보니까 내 게임은 별로 안 돼. 항상 얘기하시는데 찾아보면 되게 많다. 아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거야. 적어놔요. 제가 여기로 이제 게임기를 게임이랑 게임 소프트를 다 옮기고 나서는 항상 적어놓거든요. 맞아. 저렴할 때를 대비해야 돼. 예. 그리고 언제 내가 저 친구랑 이게 척을 질지 몰라요. 그치 그치. 하나하나 깨알같이 다 적어놓습니다. 다 적어놓는데 적어놓은 걸 보니까 좀 양이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작년 2022년, 2021년 리스트랑 비교해봤을 땐 확실히 게임 패스 영향이 좀 저는 있는 것 같다. 예. 확실히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꾸준한 것 같습니다. 꾸준하다. 꾸준한 네. 것 같다. 아, 이게 근데 어느 정도 저희 집에 와보셨잖아요. 쌓이는 게 기본적으로 있으면 사도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많이 샀을 텐데 제가 딴 건 몰라도 가계부 정리는 하거든요. 네. 산 건 분명 많아요. 근데 양은 그렇게 안 늘어보여서 안심하고 있다. 근데 그게 안심이 오래 못 가는 게 사실 이사 간 지가 최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채울 때가 많아. 그리고 짐을 아직 덜 풀었을 거 그래. 아니야. 그치 그치. 그러다 보면은 뭐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괜찮아요. 2년 후에 다시 쌀 겁니다. 혹시 팔콤 게임이 게임 패스에 들어간다.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렇다고 하면은 어차피 이 친구는 한정판 살 거고 패키진 사더라도 플레이용으로 하나를 더 세 개씩 사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플레이용은 안 사지 않을까요? 이게 그 팔콤이 만약에 게임 패스로 들어간다. 그럼 스팀께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한글화가 안 돼 있습니다. 유저 패치를 깔아야 되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스팀에 다 있어요.
아, 스팀에 있다. 네, 굳이 게임 패스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는 것 똑같아. 어차피 사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사는 거고 DL은 DL 되면 사는 거야. 그치. 아, 지금도. 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 두 명에게 통했으면 한 명이 비상식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이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 상식이 통하는 사람. 어쨌든 현물은 우리 계속해서 좀 쌓일 거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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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현물을 또 보관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할 텐데 바로 아뜰리에 라입스. 아, 이 빌드업을 하려고 빌드업 좋다. 마침 또 저희가 광고 요정님이 또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 뮤즐론님이 그때 한번 소개해주고 나서 그렇죠. 반한테 진짜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한번 더 해줘. 저는 그걸 듣고 나서 네. 아 그날 내가 텐션이 높았구나. 아 왜 내가 저런 짓을 했을까? 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희가 뭐 주간 발굴단을 통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뜰리에 라이프스에서 제공하는 북엔드 저희가 광고 협찬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뭐 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좀 약간 미적인 부분? 미적인 부분? 예, 심미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쓰고 있는데 5주 내내 이렇게 하나씩 찾는 건가요? 매번 똑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아... 이게 북엔드가 많이 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크기가 큰 것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크기가 크지 않아요. 작습니다. 굉장히 좀 작은 미니멀한 디자인이어가지고 어떤 거 보면은 북엔드가 좀 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수납한 그 약간 밑적인 부분을 좀 가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꼽는 좀 장점인 것 같고 다른 것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게 책상이라든지 콘솔 옆에다 놓는 거다 보니까 이제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간편하게 좀 수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장점인 것 같고 제가 직접 써보니까. 그리고 옆으로 이제 모듈형으로 붙여가지고 쓸 수 있다 보니까 파티션처럼 약간 연속적으로 좀 나눠가지고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게 꼽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지금 제가 보니까 오늘 느낀 건데 스위치 사이즈 딱 맞거든요. 딱이야, 진짜. 그치, 그러니까 아주 딱이지. 플스4하고 플스5는 앞으로 좀 나와. 근데 스위치가 딱 맞아갖고 이것도 되게 좀 재밌게 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스위치가 OLED 버전 가면 화이트 블랙이잖아요. 네네. 블랙 앤 화이트라서 얘랑도 또 색이 잘 맞습니다. 아, 광고 요정 맞네. 블랙 앤 화이트. 블랙 앤 제가 화이트. 생각도 못했었던, 이거 아마 만드신 이거 광고주분도 생각도 못했을 그 색 배합이긴 한데. 쿠앵크가 근본이긴 해. 그러니까. 아뜰리에 라이프스, 북엔드. 수집형 게이머분들 강력하게 추천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저희 사연과 소식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순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니어, 저희 이제 나이대를 봤을 때 슬금슬금 이제 주니어와 함께 게임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니어가 은근히 좋아했었던, 의외로 좋아했었던 게임들이라고 하는 사연 하나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2023년 하반기에 있었던 게임계의 뉴스 소식들 한번 정리하는 시간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 마지막 방송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말을 보내면서 어떤 게임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게임을 하지 말라고 연말을 보내면서 사실 가장 좋은 건 게임 발굴단과 네, 한번 살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오늘의 주간 발굴단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사연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카페에 원더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주니어들이 의외로 좋아했던 게임 탑5라고 남겨주셨는데 주니어,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생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플레이했던 게임들 중에서 아이들이 의외로 재밌게 했던 게임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1위 할로우 나이트. 다 좋아할 만해. 근데 아이들이? 진짜 의외 아니야? 왜요? 게임에 그러니까 아기자기하고 귀엽잖아요. 귀엽긴 하지. 근데 게임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초등학교 1, 2학년이 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 초등학교 1, 2학년이 가장 피지컬이 높을 때입니다. 아, 그거는 뭐 이제 제 주변에 아주 훌륭한 교보제가 있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네요. 저희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런 게임을 못 해본 거지. 지금 그 나이 때 시키잖아요. 진짜 잘해요. 초등학생 때가 롤도 전성기입니다. 그건 아니야. 이 패드립의 전성기일 수는 있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거지 피지컬은 충분합니다. 아, 그건 예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2위 팩맨. 팩맨. 근데 팩맨을 접했다는 게 좀 더 신기해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의 영향이 좀 있겠죠. 팩맨 최근에 막 이렇게 뭐라고 기념비적으로 해가지고 게임들도 좀 나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접하시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닌자 거북이 슈레더의 복수. 이거 재밌어요. 이거는 예, 재밌게 이거는 일단 만하죠. 기본적으로 횡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같이 최근에 나왔던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노맨즈 스카이. 노맨즈 스카이 초등학교 1, 2학년. 요거는 제가 최근 노맨즈 스카이를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요런 장르가 애들한테 맞나요? 이거는 아이들한테 맞다고 할 게 딱 하나 있죠. 오픈월드 탐험.
아, 약간 마인크래프트 즐기듯이. 아~ 네, 그런 느낌으로 봤을 네. 때 마인크래프트는 조금 더 이제 쨍하고 밝은 느낌이라고 하면 노벤즈 스카이는 아무래도 좀 더 우주나 이런 것들 느낌 그리고 캐릭터가 좀 더 리얼하다는 점 네, 비교적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또 맞을 수도 있겠다. 사실 뭐 스토리를 민다는 느낌보다는 그쵸, 그러니까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네. 예, 그 정도의 느낌을 좀 더 선호하는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진짜 모험하는 느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추어 파이터 5. 아... 이걸 왜 좋아하지? 이거는 무조건 부모의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 수많은 격겜 중에 굳이 버추어 파이터를 고르셨다는 것 자체가 차라리 스파였으면 아 올해 나온 게임이니까 해봤구나 하겠는데 버파면은 부모님이 추천해 주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지 않고선 접하기 힘들잖아요. 아 버파는 하긴 뭐 근데 아예 처음 배우는 친구라고 하면은 상관없죠 사실. 어 약간 조작 방법이 좀 색다르잖아요. 그렇죠. 가드 버튼이 따로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거 익숙해졌으니까 이 친구는 스파를 못 돌아. 그러니까. 대도어 라이브라 하겠죠. 시작이 잘못됐어. 어쨌든 이렇게 다섯 가지를 뽑아주시면서 포켓몬이나 마크처럼 대중적인 IP가 아님에도 아이들이 재밌게 하는 게임 중에 좀 골라봤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한 순위이니까 뭐 너무 괴념치 마시라라고 말씀을 같이 남겨주셨어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주니어들이 재밌게 했던 게임이라고 말씀해주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를 말씀하셨거든요. 각자 그러니까 사실 노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가 있으니까 네. 얘기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는 없잖아. 우리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했던 재밌었던 게임들 뭐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 초등학교 1, 2학년은 솔직히 출장맨님은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초등학생 때 이미 고등학생 때 즐길 게임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도 몇 년이니 그때가? 98년입니다. 98년? 아... 초등학교 1학년. 나 중학생 때구나. 제가 게임 챔프 보고 있을 때네요. 아, 한참 창세기전 재밌게 할 때네요. 아, 창세기전 재밌게 할 때? 아 98년도가? 98년도니까. 98년도가. 예. 형 1학년 때 방식 나왔을 걸 그때? 형 1학년 때. 나 1학년 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거의 패미컴. 패미컴 게임. 그 비슷하다니까? 서커스. 그러니까 서커스는 나 초등학교 때 1학년 왜냐면 때. 그게 이제 그 아버지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최대의 게임기였어요. 그 이제 슈퍼 패미컴 손을 못 대겠으니까. 패미컴 아 너는 슈퍼 패미컴 이미 나왔지만. 이미 나왔지만. 슈퍼 패미컴은 아버지 거고 손 못 대게 하고 패미컴만 했으니까. 마치 그런 거죠. 제 아들도 스마트폰을 쓰니까 스마트폰을 사주긴 해야 되는데 최신폰을 사줄 수는 없는 거야. 최신폰은 내가 사고. 뭐 갤럭시 S10 이런 거 이제 사주는 거죠. 예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슈퍼 S네요. 예. A 아니네요. 슈퍼 패미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패미컴 먼저 즐겨라. 예. 플스5는 내가 쓰겠지만 넌 플스4 해라. 이런 거 느낌이잖아. 그래서 그때 즐겼던 게 서커스, 뭐 남극탐험, 혼두라. 혼두라. 뭐 그런 거 즐겼죠. 아, 초등학교 그때도, 1학년 때. 그때도 되게 센 거 했네. 아 그게 핫팩에 있었어요. 핫팩. 핫팩에. 네, 핫팩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걸 했었지. 아 근데 좀 늦었다 진짜. 야. 내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가 딱 이런 게임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우리는 패미컴 전성기였으니까. 예. 근데 진짜 아버지가 조금 그런 부분들을 막긴 하셨나 보네요. 아니, 막았다기보다는 이제 하도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어릴 때는 게임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시켜주면 이런 거나 하고 보통 나가서 애들이랑 놀고 이런 거나 하고 그랬었는데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이런 거나 하고 있을 줄 이렇게 됐다. 그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노피디님 1학년 때가 몇 년도죠? 제가 82년생이니까 90년? 90년 89년? 그렇죠 뭐, 90년 네. 89년 제가 95년 95년 그러면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거 맞나? 애초에 없대. 난 얘가 나랑 그걸 나눌 때부터 얘랑 나랑 주구장창 차이고... 예. 주구장창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왜 나랑 그걸 나누는지 모르겠어. 그걸 나누는 게 똑같고. 아니라요. 지금을 나누는 게 아니라 팩트다. 야 팩트 F말은 뭔데? 팩트다. 어쨌든 저도 이제 이런 거 즐겼고 최근에 저희 이제 조카애들 조카애들 즐기는 거 보니까 뭐 마크는 기본이고요. 마크 로블록스는 이제 애들이 다 전반적으로 즐기는 것 같고 요새 애들은 그 아이오 게임 되게 많이 즐기더라고요. 아이오 게임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 때로 따지면 플래시 게임. 아 플래시 게임. 이게 요새 아이오 게임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되는 플래시 게임 같은 게 있어요. 웹 게임 기반 네. 같은 느낌. 아 약간 네이버 꾸러기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죠? 꾸러기 맞나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어린 나이 때 좀 유행을 하나 봐요. 아... 그래서 뭐 여기에 뭐 그 땅 따먹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지렁이 막 따라다니는 뭐 그런 알아. 그런 게임 되게 좋아하더라고. 아 근데 이거랑 뭐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가끔 이제 광고가 뜨는 무료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광고 뜨면 플래시 게임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 저는 이제 나이가 찼으니까 아이 광고 왜 이렇게 많이 나오고 넘기는데 의외로 제 아들이랑 딸이 그거 가지고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많이 연결해가지고 막 다운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효과가 진짜 있긴 있구나. 예, 그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제에 조심하십시오. 있는 결제만 조심하면 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98년도였기 때문에 그때 나온 명작 게임이 하나 있죠. 스타크래프트 1. 아 그치 네. 그치.
스타가 나왔지. 네, 스타가 나왔었죠. 사실 스타크래프트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기도 하고 처음 나왔을 때 아마 팀 버전이 없었을 거예요. 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리지널 시절 네, 예. 18세기용가여서 플레이를 아예 못했었거든. 근데 그때도 이제 형들이 하는 거 보고 근데 완전 내가 본 적도 없는 게임이니까 그때 뭐 워크래프트 2를 알고 이런 시절도 아니었어가지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브루드워가 나오고 나서 한글화 된 거 이제 형들이 CD를 이제 줘가지고 그때 이제 98년 말에 처음으로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했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막 PC방 막 생길 때 이때거든. 고2 때였나? 아마 그때일 거예요. 고1인가 고2 때 한참들 막 이제 정말 후진 PC 한 다섯 대 있고 네네. 아이팩스로 막 연결되고 그때 스타 막 붐이 일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PC방 가면 보통 칸막이도 없고 칸막이 없고 없지. 담배는 기본이고 쇼파에 막 그냥 맞아. 난리도 아니었어. 야만의 시대였어요. 야만의 시대야. 네. 들어가면 일단 노트에다가 일단 기 맞아요. 이름 몇 시에 들어왔고 이름 뭐고 몇 번 좌석 약간 옛날 방방 탈 때 들어갈 때 이렇게 연습장에다 적잖아 노트에다가 더 너무 옛날로 내려간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PC방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 초기 PC방 후불도 없었어요. 아, 다섯 불이지.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아니야 후불 있긴 했었어. 어 없었는데 안면 투면 있게 됐지. 돈 걸어놓고 한 시간 걸었는데 더 하고 싶다. 근데 다음 사람 기다린다. 그럼 이어할 수가 그치. 없었어.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많았었죠.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긴 했었지만은 이게 되게 좀 우리 방송 자체에 대한 어떤 나이대 시청자층 이런 것도 봤을 때도 이제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된 이야기긴 하지만은 제가 요걸 가져왔어요. 2023년 게임 이용자 실태 조사. 아, 요거 매년 하죠. 네, 예. 게임 백서에 있는 건가 이게? 네네네. 그쵸? 그런 식으로 예. 있는 건데 요번에 제가 매년 한 번씩 다루긴 하죠. 저희 10월 달에 나왔었는데 저희가 요번에는 못 다뤘던 것 같아가지고 요 중에서 게이머 부모님과 관련된 통계가 있더라고요. 아, 부모님 네. 게이머 말고 게이머인 부모님. 노피디님. 네, 노피디님 같은. 네, 그런 분들에 대한 부모님과 관련된 통계가 있어가지고 요게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8살부터 19살의 자녀가 있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부모님이 자녀와 같이 게임을 한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48.8%. 절반이래요? 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부모님들이 게임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거의 안 한다. 하기는 하는데 거의 안 한다가 24%, 아예 전혀 안 한다가 27% 정도 답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엄마냐 아빠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여성분이 조금 더 게임이랑 멀 가능성이 높고 또 제 나이 저희 아이 때 아이의 나이 때 있는 부모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특히 이제 약간 공부에 신경 쓰고 이럴 나이 때거든요. 그래서 게임하는 거 별로 그다지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남녀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절반이면은 낮은 수치는 아니다. 맞죠? 상당히 고무적인 도입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마보다는 아버지가 같이 플레이하는 경향이 높은 걸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같이 하는 부모님 중에 부모님의 나이대를 보았을 때 어떤 나이대의 부모님들이 더 게임을 같이 해줄까라는 점을 봤을 때 20대가 58.5%. 이건 그냥 절반 이상이죠. 아니, 거의 20대에 8세 아이가 있는 게 더 신기한데. 그러니까. 뭐 20대 후반이면 그럴 수 있잖아. 이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럴 수는 있죠. 그럴 근데 수 있죠. 정말 애국자. 네. 네. 굉장히 안타깝죠. 전 유부남으로서. 예. 안타깝다고. 20대 후반인데 네. 나이, 내 아들의 나이가 8살이야. 아니면 딸의 나이가 8살이야. 아, 굉장히 뭐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 그러면 30대 후반이면 졸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위입니다. 부모님들 세대 중에서 20대가 가장 많이 플레이를 해주는 걸로 나왔고 2위 40대입니다. 나네? 40대 부모님이 48.6%. 이거 아~ 평균에 가깝게. 거기서 하나 통계 더 붙었어야 되는데 아들에게 이기십니까? 그리고 오히려 30대가 1% 정도 낮은 47.4%가 같이 게임을 해준다. 그리고 50대 부모님들도 38.6%로 생각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 통계가 8살부터 19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자녀가 3살부터 7살일 때 이때는 전혀 해주지 않는다가 42.9%로 이때는 아 게임이 아니라 유튜브도 잘 안 보여주시는 분들 많아서 아 근데 유튜브는 뭐 이제는 필수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8살쯤 되면은 내가 얘랑 게임을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8살 이하는 이거는 게임이 아니라 약간 접대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계속 되게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애초에 그냥 게임을 시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초등학생쯤은 예. 돼야 예, 초등학교쯤 돼야 이제 뭔가 게임을 하는 느낌이 나서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게임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나이대 요거는 이제 우리 또래뿐만이 아니고 모든 전세대에 아우러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원래 매년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였거든요. 게임을 처음 시작하는 나이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는데 콘솔은 좀 변동이 없고 아케이드가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였어요.
아 그래요? 네, 아케이드 게임은 오히려 처음 접하는 나이대가 올라가고 있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하긴 접하는구나. 올해는 근데 전반적으로 다 낮아지는 추세이기는 했습니다. PC가 16.6세. 나이가요? 네. PC 게임을 16.6세까지 게임을 PC, 접하지 않는다고요? 평균이니까. 아. 평균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PC가 16.6세로 가장 낮은 편이고 아케이드 게임이 17세, 콘솔이 23.1세, 그리고 의외로 모바일이 24.5세로 제일 높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 그럼 애들이 하고 있는 게임은 뭐야 대체?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게 이상하다. 모바일이 가장 먼저일 텐데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모로 그 해당 차트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모바일이 왜 높을까? 나이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0세 끌어올렸구나. 60세 할머니도 내가 게임이란 건 모바일로 처음 해봤다라는 게 60세면은 평균 나이대가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아, 그러니까 아래서 빨리 시작한 건 맞는데 위에서 너무 끌어올려버렸구나.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모바일이 못했다. 굉장히 우리나라 나이대 평균에 맞춰지는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70대 할머니가 내 생애 처음으로 플스5 콘솔을 잡아왔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 그렇지. 그러면 뉴스 나와. 모바일은 할 수 있어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이대별 게임 이용률을 봤을 때 50대하고 60세에서 64세 요거를 좀 보면은 콘솔은 50대에서 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7% 정도거든요. 50대 콘솔 유저가 7%가 있는 거야. 그리고 60대 이상은 0.1%가 있습니다. 사실상 없다고 보면 콘솔은 사실상 없다고 좀 봐야 되고 PC도 50대에서는 25% 정도고 60대 이상에서는 4.3%로 급격하게 떨어져요. 근데 모바일이 50대 이상에서 40%고요. 네. 60대 이상에서도 28.1% 나옵니다. 그래. 아, 게임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60대 50대 분들에게 게임을 퍼뜨린 건 다 애니팡 덕입니다. 애니팡이 엄청났어. 그러니까 큰일을 했어요. 생각해봐도 저희 어머니만 하더라도 원래 게임을 전혀 안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50대로 접어드시면서부터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원래 책으로 하던 스도쿠라든지 뭐 장기라든지 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바일로 플레이를 하시니까 3매치 퍼즐 진짜 많이 하세요. 그렇죠. 뭐 애니팡 아까 말씀하신 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킹잉사에서 나온 저 뭐죠? 캔디 크러쉬 사가. 아, 네. 캔디 크러쉬 사가. 캔디 크러쉬 사가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모바일이 단순히 우리가 시작 지점이 낮다라고만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새로 시작하고 있구나. 게임의 유저 풀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것도 같이 여기서 보여 주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게임 하는 거를 약간 강압적으로 못 하게 하신 분이셨거든요. 네. 컴퓨터 같은 것도 싸 가지고 막 위에 올려 놓고 그런 분들 많으셨죠. 게임기 제 나이대 부모님들 그러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게임은 되게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옛날 분들이 많으셨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제주도에 집에 내려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핸드폰으로 캔디 크러쉬 사과를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머니 재밌어요? 재밌죠 하니까 어머니도 너무 재밌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내가 너 게임 못하게 한 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미안하다고 이 말씀을 본인이 캔디 크러쉬 사과 하시면서 이 재밌는 걸 그러니까 이 재밌는 걸 내가 이제야 3대가 대동단결 그 말씀을 하실 정도로 모바일 게임이 부모님의 게임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좋게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한 건 맞죠. 그쵸, 그쵸. 예.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게임을 해본 부모랑 게임을 안 해본 부모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게임을 같이 하는 비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전혀 하지 않는 부모님이 그 게임을 했던 부모님보다 게임을 아예 못하게 한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두 배가 높았어요. 그렇겠지. 그치. 내가 못해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은 확실히 좀 이제 우리가 게이머의 나이대가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주니어들이 같이 게임을 같이 영유할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제 나이 또래가 이제 부모가 되는 거니까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에도 저희 나이 또래 친구들이 이제 먼저 시작을 한 거고 저희 부모님 세대는 또 게임을 할 어렸을 때 게임했던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세대가 이제 먹어가면서 점점 그렇게 연령대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자연적으로 떠나가는 그런 통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의 모든 게이머 부모들이 아들이랑 뭐 딸이랑 같이 게임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약간 로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게이머라면은 예, 그런 좀 로망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흐뭇해지는 그런 예, 통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피디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제가 사랑하고 대한민국 모든 게이머들이 사랑하는 커뮤니티죠. 루리앱에서 2023년 하반기에 본 주요 뉴스라고 하는 기획 기사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루리앱에서 가장 이제 클릭수가 높았었던 이제 게임 내 기사 하반기 기사를 이제 모아놓은 건데 총 10개를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날에 준비하고 있는 오늘 같은 방송에서 다루기 적절한 소재가 아닐까. 아 그래. 2023년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획 기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총 10가지 이제 이슈들을
정리를 했는데 빠르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수가 적지 않으니까. 네. 첫 번째입니다. 소니의 리모트 플레이 전용기기인 플스 포탈이 11월 15일에 출시가 됐습니다. 사실 콘솔 제작사에서 리모트 전용기기가 나온 거는 처음이죠. 전용기기가 나온 건 처음. 전용기가 나온 건 네. 처음이라서 출시도 됐고 나오기 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산 사람들은 만족하는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아직 정발이 안 돼가지고 저도 정발되면은 쓸모와 상관없이 그냥 한번 좀 사보고 싶다. 가지고 싶다. 가지고 싶은 예 그런 기기였죠. 사실 최근에 이제 스팀덱이 워낙에 좀 광풍을 불고 있고 그쵸. 또 구매를 하고 나서 굉장히 괜찮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콘솔 유저들 입장에서는 스팀으로 내가 게임을 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플스 포탈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한번 좀 체험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디자인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뉴스였고 두 번째. 유니티의 삽질, 런타임 요금 시도 철회라고 하는 이제 이슈였는데 지난 9월이었죠. 유니티가 유저 다운로드한 횟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런타임 요금제를 발표하고 나서 엄청난 반발에 이제 직면하게 됐죠. 개발자들도 엄청나게 반대했었고 이 영향 때문에 9년 동안 이제 CEO로 재직하던 이제 대표가 10월 9일 날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제 일단락이 됐었는데 다시 롤백을 했죠. 그렇죠. 되게 롤백을 했고 사실 뭐 유니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요금제라든지 뭔가 정책을 쓱 냈다가 이제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돌리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었거든요. 특히 이번 유니티 같은 게 워낙에 이제 범용적인 툴이어가지고 더 좀 반발을 많이 샀었던 그런 이슈로 기억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같이 욕먹은 회사들이 이제 유비소프트 같은 경우가 네. 최근에 대표적이기도 했었죠. 그렇죠. 게임 내 로딩 시간에 이제 광고 지들이 막 네. 띄었다가 한번 이제 철수하기도 네. 하고 뭐 이와 비슷한 유저들 자체를 약간 베타 테스트로 써먹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최근에 좀 좋지 못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얼리얼이 역반사를 받아서 또 많이 지분이 올랐더라고요. 아 요즘 얼리얼 그리고 너무 지금 그 툴 자체가 너무 신기해 이제 너무 잘 나와. 이제 노를 잘 접고 있어요. 게임 제작 툴의 뭐 단계를 넘어선 지 되게 오래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좀 많이 이제 반사 이익을 받았었던 이슈이기도 했었죠. 세 번째입니다. 아시안 게임의 e스포츠 종목 메달러시라고 하는 타이틀이었는데 9월에 개막했었던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e스포츠 정식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한국에서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를 비롯해서 총 4개 종목에 출전을 했는데 전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5의 김관우 선수가 44세의 나이로 금메달을 따내면서 군면제가 됐죠. 아, 거기에 방점을 찍는 거예요? 이분 굉장히 뭐 방송 유퀴즈에도 나오고 이 이후에 굉장히 좀 많은 인터뷰들을 통해서 화제도 됐었고 네네. 그리고 뭐 리그 오브 레전드 대표팀이 이제 무실 세트 전승 우승을 그랬죠? 달성한 것까지 해가지고 좀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사실 e스포츠가 이제 아시안 게임,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스포츠 대전에 들어오는 게 맞냐라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좀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번에 실제로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메달을 따는 걸 보니까 어찌되건 이게 뭐 스포츠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한국이 강세인 종목이 올림픽에 들어와서 그 종목이 늘어나는 거는 뭐 국가적으로 봤을 땐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국뽕이 차오른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국뽕이 차오른다라고 하기에도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부족하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들어왔던 그 종목 자체가 e스포츠 분야의 7개였거든요. 그렇죠. 네, 7개 중에서 우리가 4개를 나간 거고 그것도 모두 금메달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노력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애초에 종목 자체를 그 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실제로 그 들어갔던 게임들이 대부분 중국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게임들이라든지 서비스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게임들도 많았었고 또 모바일 기준으로 했을 때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막 이런저런 사건 사고 때문에 실제로 배틀그라운드를 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사격 대회 했잖아. 맞아요. 맞죠. 맞죠. 그런 것들도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던 그런 e스포츠 저 아시안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정식 종목으로는 첫 해니까요. 이제 서서히 바뀌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켜봐야죠. 네. 네 번째입니다. 올드 팬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창세기전이 드디어 네. 출시가 됐습니다. 12월 22일 날 스위치로 발매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뭐 아직까지도 최근까지도 가장 핫한 게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가가 극명하게 반반으로 나뉘는 뭐 지금 여론인 것 같고 유즐로님은 뭐 저희 방송 촬영하는 내부 인원 중에서 위즐로님이랑 이솜님은 실제로도 즐겁게 즐기고 계세요. 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재밌게 하고 있어서 요거는 뭐 차기작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장 핫한 게임인 건 부인할 수 없다.
라는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입니다. 3년 만에 등장한 PS5 슬림 모델인데 크기랑 이제 무게가 가벼워진 슬림 모델이 출시가 됐어요. 내장 SSD 용량도 증가하고 UHD 블루레이 디스크가 탈부착이 가능한 그런 이제 특징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어서 출시가 됐죠 이미. 국내는 예, 네. 20일날 12월 20일에 네. 정식 발매가 됐는데 아마 플스5를 아직 안 사셨는데 새로 사실 분이다라고 하면 추천드릴 수 있어도 기존에 노말모드 그 원래 있었던 플스5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굳이 기계 변경을 돈을 들어가면서까지 하기에는 조금 메리트가 부족한 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늘 그런 얘기가 있죠. 루머들이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전부터 슬림 모델 나온다, 프로 모델 나온다, 뭐 스위치도 2 나온다, 뭐 네. 나온다 다 얘기가 나오지만 이쁜 건 다 루머입니다. 아 이쁜 건 제일 그지 같은 게 현실이야. 그치 그치. 여섯 번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침내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합병이 결정이 됐죠. 네. 10월 13일에 이제 인수가 확정이 됐는데 제 생일이었더라고요. 예, 2022년 1월에 인수를 발표한 다음에 1년 9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고난의 행군이었어요. 진짜 고난의 행군이었어요. 이때 처음 나왔을 때부터 뭐 세기의 인수다라고 하면서 금방 끝날 것처럼 됐었는데 약간 콜 오브 듀티를 둘러싼 소니와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독점 관련한 부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많이 길어졌는데 어찌됐건 결론이 났고 아직까지는 사실 뭐 MS 내부에서 큰 변화가 뭐 게임 패스라든지 보이진 않지만 뭐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콜 오브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뭐 디아블로라든지 와우 같은 게 이제 MS에서 어떻게 서비스 될 것인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고 나서 뭔가 확 플러스 영향을 준 회사가 아직까진 크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다 똔똔 아니면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과연 어떨까 하필 블리자드 좀 하락세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요거를 딛고 올라서서 상승세를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긴 해요. 그리고 여덟 번째입니다. 아 일곱 번째입니다. 발더스 게이트 3가 공식 한국어 자막을 12월 1일 날 기습 발표 했죠. 고마운 선택이었어요. 발매 후에 한 4개월 정도 지난 다음 이제 발표가 됐었던 기습 발표인데 말 그대로 네. 시기도 약간 딱 그 TGA 더 게임 어워드랑 겹치면서 고티 받으면서 약간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글화 발표가 딱 나니까 폭발적으로 한국에서는 특히나 그쵸, 그쵸. 예 반응을 보였었고 가만히 있었던 이제 스타필드가 의문의 1패를 예, 당하는 그런 약간 비교 우위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 봤을 때 국내 게임 업계의 화두 중에 하나가 결국 한글화였던 한 해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스타필드를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그 외의 게임도 다시 한번 조명을 받기 시작을 했었고 유저 한글화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로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 일단 게임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뭐 한글화도 한글화지만 그래서 더 약간 폭발적으로 반응이 오는 게 아닌가 한국 시장에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GTA 6가 첫 트레일러를 12월 5일 날 공개를 했었는데 2025년에 이제 플스와 액박으로 발표를 한다고 이제 예고를 했어요. 사실 트레일러 공개되기 전에 이제 해커들에 의해서 먼저 좀 성공개되는 약간 해프닝도 있었는데 해프닝이라고 봐야 돼. 이슈가 좀 있었는데 네. 막 그때 정식 뭐 링크로 봐달라 뭐 이런 식으로도 개발사에서도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3주 만에 1억 1.5억 뷰 트레일러 이게 1분 2분이 좀 안 됐었던 트레일러를 네네. 기억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구나. 이게 아마 1.5억 뷰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했었던 게 1.5억 뷰인데 아마 달성한 거는 1억 뷰 넘게 달성한 거는 한 이틀인가 굉장히 빨리 이제 바바바바 하면서 올라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굉장히 재밌었던 게 아까 말씀하신 유출 사건 원래 일정보다 빠르게 유출이 됐었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 얘기를 했었죠. 어차피 유출된 거 지금 공개할게. 아 맞다 먼저 먼저 네. 냈지. 그래갖고 아 뭐야 원래 우리 좀 이따가 공개하기로 했는데 유출됐어 지금 공개해 하는 약간 상남자스러운 모습도 여전히 보여주는 것도 있었죠. 약간 GTA랑 좀 비슷한 그렇죠? 예, 네. 느낌도 있어 그런 이제 행위들이. 사실 이거 발표만을 기다리긴 했죠. 왜냐면 이거 발표한 다음에 3년이 또 걸릴 거니까. 그렇죠. 발표만이라도 해줘라. 어쨌든 25년에 나올 거니까 발매일을 공개라도 해줘라. 그러니까 타임어택이라도 걸어줘라. 그러니까요. 라는 거죠. 예, 연기가 되더라도 나중에. 그리고 아홉 번째. 아 이거 지금도 핫한 뉴스죠. 트위치가 한국 철수를 발표를 네네. 했습니다. 내년 2월 27일부로 한국 사업을 종료한다고 발표를 했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망사용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나갔죠. 이제 한국에서 서비스를 철퇴를 했는데 결론은 일단 났어요. 어찌됐건 이제 나가는 걸로 결정이 났고 이제 한국의 스트리밍 시장은 아프리카 TV랑 네이버 취직 2파전으로 이제 좁혀지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도 뭐 서로 막 베타 테스트하고 뭐 사명을 수부로 바꾼다더니 뭐 어떤 저런 뭐 서비스를 준다더니 하는 식으로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보면은 지금 스트리머들이 각각 위치로 이제 취직으로 가느냐 아프리카로 가느냐 얘기 나오고 있는데 각자 컬러에 맞는 곳으로 가는 느낌도 아, 있어. 제자리 찾아가는 건가? 이게 그것도 그거고 트위치는 약간 저 이제 한국의 철수 선언을 하고 나서 오히려 광폭 행보를 요새 보이고 있죠. 어,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뭐 성인 규제라든가 이거 다 풀었거든요 지금. 풀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번복하긴 했지만. 아 진짜? 네,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마 이제 전체적인 평가는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트위치 좀 더 사업적으로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안 좋았던 사업장들을 좀 쳐내고 그다음에 사업의 새로운 목표를 만든다 뭐 이런 게 되게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못 보는 건 아쉽지만 트위치 자체는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불안한 감도 있죠 사실. 맞아요. 네. 다른 것보다 저는 이제 어찌됐건 트위치라고 하는 게 전 세계가 이용하는 플랫폼인 거잖아요. 막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처럼. 근데 이런 플랫폼을 한국에서 쓰지 못하고 결국에 내수용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뭐 치즈직 네이버 치즈직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TV를 이용해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도 약간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심지어 먼저 들어와서 지금 자리 잡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 그냥 북한 중국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무튼 뭐 스트리밍 시장도 한국에서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제 커진 시장이니까 좀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들고 마지막 열 번째는 세계 최대 게임 수였던 E3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사실 한 1, 2년 전부터 다들 느끼고는 있었지만 네. 방점을 찍었죠. 네. 12월 달에 이제 결국에 폐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사실 3월 달에 이제 올해는 취소한다라고 먼저 발표를 했었다가 그렇죠. 이제 12월 달에는 결국에 E3 자체를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건데 게임스컴 그리고 도쿄 게임쇼랑 같이 세계 3대 게임쇼라고 불렸었던 이제 게임쇼 중에 하나가 이제 퇴장을 하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좀 뭐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콘솔 게임계의 뉴스를 좀 접했었던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그런 이제 뉴스이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이제 오프라인에서 했었던 대형 게임쇼들이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과도기에 한 축이 아닐까, 예, 한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던 좀 씁쓸한 그런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게임 자체가 이제 10분 안에 즐기게 해야 게임을 하듯이 게임쇼도 이제 좀 더 축약해서 짧게 강하게 하는 게 트렌드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3일에 걸쳐 하는 E3랑 많이 안 맞게 됐죠. 그래서 총 10가지를 이제 루리앱에서 정리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도 있었고 좀 안타까운 소식도 같이 이제 접했었던 그런 이제 기사가 아니었었나 싶고 내년에는 부디 좀 좋은 기사들이 훨씬 더 네.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사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즈로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제가 가져온 사연은요. 제로구리구리님이 카페에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넷플릭스와 프라로 버텼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약사의 혼잣말, 나만이 있는 없는 거리, 장송의 프리랜 최신화 등을 보면서 프라들을 조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본의 아니게 장시간 집에 있었지만 행복했네요 하고 짧게 남겨주시고 어마어마한 양의 사진을 남겨주셨어요. 다 프라모델 조립하신 사진이죠? 프라모델 조립하신 사진이랑 그 다음에 애니 사진들. 애니 사진들. 그런 거 쭉 올려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알차게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보내야 된다. 네. 네. 크리스마스 혹시 어떻게 다 보내셨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두 분한테는 정말 내가 죄송할 건 아니지. 죄송하는 건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야 죄송한 척이라도 해봐. 맞아 죄송한 척이라도 해보세요. 되게 오래간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어요. 눈이 엄청 왔어.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어. 물론 이제 저도 연애를 하는 건 아니니까 물론 로맨틱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아이들이랑 전 눈놀이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약간 눈 노동. 눈 액티브한 아빠. 이거 왜 뭐 오리 만들고, 눈오리 만들고 그 종류 되게 많은 거 아세요? 네. 곰도 있고 나비도 맞아요. 있고 막 엄청 많아. 있고, 진짜 많더라고요. 종류별로 그 하나하나 다 만들어 가지고 뭐 쌓느라고 하루 종일 좀 크리스마스를 보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차게 보냈네. 네, 출장 메뉴는요? 편집했습니다. 아, 그랬나? 알차게 보냈네. 제가 올라갔었던 고티 영상 있었죠, 저기? 아, 그거였구나. 네. 그거 좀 고생하더니. 그게 이제 아, 크리스마스라서 좀 기분 좋게 편집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네. 아, 뭐 본인이 나온 영상이니까. 네. 그게 더 싫어. 내가 나오는 게 더 싫어. 아, 네, 사실 이제 24일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이제 술 한잔 마시고 사실상 원래 예정되어 있던 수순이었죠. 크리스마스 때 딱히 할 게 없으니까 편집이나 하자라고 일정을 그렇게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집에 25일 크리스마스에 모든 힘을 쏟아넣었던 그런 이제 예, 그랬습니다. 아, 궁금한 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친구들이랑 술을 먹은 거잖아요. 너 몇 살이지 지금? 지금 내가 몇 살이지? 30 넘었지. 32? 30 초반이잖아. 그치? 저랑 5살 차이니까 32일 거야.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아마 친구들도 결혼 안 한 친구들이 좀 있을 거고. 그쵸? 예.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이브야. 술을 먹어. 그러면은 야, 오늘을 그냥 이렇게 보낼 수 없지. 뭐 좀 이렇게 여성분들 계시는 데 가 가지고 같이 좀 합석도 하고. 혼자 오셨어요? 예. 보통 그렇게 이어지지 않나요? 날짜가 또 그런 날짜니까. 그게 20대까지는 그랬어.
그치. 아, 20대까지는 그게. 아, 그래서 내가 몇 살이냐 물어본 거야, 아까. 어, 그게 20대까지는 우리도 그랬어. 30대는 이제 술 마시면서, 야, 크리스마스 이렇게 보낼 수 있냐? 가자. 집에 가죠. 30대 초반부터 그런가? 아, 보통 그렇지 않나요? 그런가? 네, 애초에 우리가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 그런 그룹도 아니기도 했었고. 아, 네. 그리고 이제 클럽 갈 나이도 아니라서. 야, 꼭 클럽이 볼까? 아니더라도. 아니, 그게 제가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동성끼리 뭔가 술을 먹고 있어. 술을 먹고 있다는 건 내가 지금 여자친구나 남친구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뭔가 그 만남이 주선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가면은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웬만하면은 그날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 주거든요. 왜냐면 이게 기준점이 되게 낮아져요. 왜냐면 내 상황이 지금 12월 24일에 남자 애들이랑 같이 술을 먹고 있는 내 자신 때문에 평소라면 약간 조금 내 기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그날만큼은 좀 낮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스러운 날을 상스러운 날로만 낮춰봤지 않나? 다른 의미로 성스러울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아, 네, 그게 있어. 그게 이제 해마다 다르긴 한데 이제 모이는 멤버가 매번 똑같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올 때마다 좀 다른데 같이 모이던 멤버 중에 한 분이 갔다 오신 분이 계셔. 아, 그치. 아, 갔다 오신 분. 네, 그런 분들이 계셔. 보통 활동력이 엄청나지. 갔다 오신 분이. 아, 계셔. 그런 분은 그분이 딱 이런 스타일. 어, 그래. 그분은 진짜 갔다 왔으니까 근데 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 어. 그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못 가겠어. 아. 솔직한 심정으로. 그치. 어. 그게 좀 마음에 걸리는 그러니까 게 좀 있어. 이 파티의 전체적인 그레이드를 낮추는 느낌 좀 있지. 아, 근데 일단 그분의 외형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불특정 장소에 갔어. 갔는데 내가 다녀왔습니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아, 근데 한번 갔다 왔으면 갈 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 내가 그러니까. 유부남이면은 문제가 되지. 그쵸, 왜냐면 그런 문제가, 되지. 문제가 되는데 갔다 와서 나는 지금 솔로라고 하면 하도 문제가 될 게 없지.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갔다 온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갔다 옴으로 인해서 사람의 눈이 뒤집혀 있는 게 보이는 아, 그런 그치. 너무도 이게 공격적인 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기준점이 낮아진다고. 그분은 여기 있습니다. 기준점이라는 게 없어요. 아니, 우리는 치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같이 이렇게 놀아가고 같이 술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 정도 선이면 딱 괜찮은데 이분은 이제 눈이 그냥 뒤집혀 있는 것들이 보이니까 무슨 느낌? 그게 좀 노골적인 사람들이 있잖아. 맞아, 예. 보통 그런 분들이 이제 중간에 술자리 잠깐 불러가지고 난 누구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래갖고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올해는 사실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일정도 있었고 편집이라고 하는 일정이 있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좀 빨리 파했던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재미없었어? 아니 생각보다 생각보다 다들 알차게 보내셨네요. 어, 너는? 전 창세기 전 했습니다. 아, 별거 없었어요. 알찼나? 아니 저는 그냥 뻔한 모두가 생각할 만한 그걸 했습니다. 아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유년 시절에 내가 굉장히 재밌게 했었던 게임이 포장하지 마. 아, 진짜. 일단 알았게. 포장하지 말라고. 싸고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줘. 어떻게? 아니야 이 포장지 싫어. 이 포장지 싫어. 내 유년 시절을 가장 하루. 1년 중에 가장 성스럽고 가장 행복한 날에 하면서 약간 동심도 좀 느끼고 이런 게 뭐 어쭙지 않게 술 먹거나 아니면 눈싸움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지. 어쭙지 않게 술 먹고 싶었습니다. 야 전화를 하지 그랬어 우리한테. 저, 형도 우리 쪽으로 오지 그랬어. 그래. 아 그럼 나도 그 갔다 오신 분 옆에서 어깨동무하고 혼자 오셨어요? 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굉장히 좀 재밌게 나름대로 이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원래 이제 그 비극이라는 것도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근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잖아요. 뭐 각자에게는 비극일 수 있지만 근데 어쨌든 비극인 건 우리 둘밖에 없어요. 아니 네, 뭐 행복했다니까 창세기 전 하면서 말하지 마. 반짝이 포장지도 소용없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잘 보냈었는데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방송이 나가고 있는 이 시점 자체가 마지막 날이란 말이죠. 그렇죠. 12월 30일. 올해가 네. 한 2시간 남짓 남았을 시기예요. 그렇죠. 제 생일이 3시간 남았습니다. 아 그렇네. 아, 뭐 생일 1월 1일이지. 그렇죠. 맞다. 형이 또 1월 1일이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저 곧 생일입니다. 그러면 먼저 물어봅시다. 1월 1일 생일을 앞두고 2023년 12월 31일에 무슨 게임을 하면서 생일을 맞이하실 건가요? 뭐라 할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야. 무슨 게임이라고 하면 꼭 게임을 해야 될 것 같잖아. 본인이 그렇게 가져왔잖아. 아, 일단 저는 이제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제가 1월 1일이 생일이다 보니까 항상 12월 31일에는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요. 그래서 보통은 술 마시면서 보내는데 이제 안 오는 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럴 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섰다를 합니다. 같이 모여서. 나랑 크게 다를 게 없는데. 그렇게 해서 섰다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파산된 사람이 이제 그 만나서 술을 삽니다. 그 다음에 언제 만나든. 아 술을 산다고? 네. 오, 아 그게 그 약간 룰인가요? 네. 아. 우리만의 룰이에요. 어? 그래서 먼저 파산만 안 당하면 두 번째 파산은 상관없어요. 먼저 파산 당한 사람이 다음 술을 산다. 그래. 그리고 두 번째 파산 당한 사람이 그 종류를 고른다. 아 종류를 고른다? 네. 아. 그럼 일부러 두 번째 그렇게 두 번째 파는 올인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명이 기다리는 사태를 안 만들지 않아요. 아, 그러네. 괜찮네. 뭐 그렇게 해서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아무도 안 온 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보통 저는 그냥 혼자 있으면 좀 쓸쓸하니까 그 게임을 하더라도 사람들과 하는 게임을 합니다. 아, 파티 게임. 아, 뭐 파티 게임을 하든 롤을 하든. 아. 왜 이런 게임을 하냐면 가장 정상적이에요, 사람들이. 그 시계가니? 네, 왜냐면 이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는 게임에 진심인 사람들이야. 아. 그래서 트롤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아. 없어. 그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 2000, 그 올해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에 24일 네. 그리고 25일로 넘어가면 25일 새벽 2시쯤 그때도 진짜 진심인 친구들 많습니다. 그때 게임 들어가니까 트롤이 하나도 없었다. 다들 게임에 진짜 진심인 사람들밖에 없어. 게임을 어설프게 하는 애들은 네. 나가 술 처먹고 자거나 네. 아니 뭔가 하고 있단 말이야.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주치자예요. 주치자. 취객들이 와가지고 이제 좀 취객이라고 느껴진다.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2시쯤이면 성공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게임에 진심인 사람들이 오는데 새벽 4시쯤 되면은 탈락자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지.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야. 기본적으로. 그 시간은 피해야 돼. 그 시간에 게임하면 나까지 이제 뭐 그 성격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디스코드나 이제 그런 것들도 체크해야 되죠. 꾸준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24일 날 밤이 없다? 없어. 배신자다. 배신자다. 아, 예, 예, 예. 그리고 이거, 꾸준히 있던 사람이 여전히 있다? 내 친구다. 이거 26일 날 바로 청문회 들어갑니다. 너희 새끼. 어디가 어제 뭐 했어? 그리고 있는 척하고 켜놓고 실제 없는 경우도 있어요. 확인해야 돼, 꼭 들어가서. 두 시간마다 체크해야 돼. 말 걸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 두 시간마다 너 자리에 있어? 대화방에 분명히 있는데 말을 안 해. 얘는 배신자야. 그렇군요. 그렇게 예. 살아왔어요. 예. 전혀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 저는 이제 생각보다 결혼을 좀 일찍 해가지고 네. 예,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낸 적이 거의 없어서 이제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약간 조금 예, 좀 이렇게 뭔가 좀 이제 펜스가 있다면 좀 치고 싶은데. 예. 아, 아까 뭐 나한테 막 얘하고 너하고 나하고 이거 성 긋지 말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선을 긋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자꾸 어디 가요? 함께해요. 아니. 그래서 섣다를 할 것 같다. 이 올해는 아마 이제 친구들이 와서 아마 술 마실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마침 보통 예. 이제 오면은 이제 그 할리갈리합니다. 할리갈리 실제로 네.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네. 그래서 다친 적이 좀 많긴 한데 할리갈리합니다. 이거 네. 치는 거? 보통 여기에 깁스를 차고 해야 되죠. 그래서 아, 보통 술 마시고 할리갈리하고 거기서 꼴찌가 나가서 안주를 사오죠. 되게 협업 네. 협업이랑 분업이 되게 잘 돼 있네요. 네, 그게 약간 문화처럼 장착이 돼야지 그게 지속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올해는 누가 나가냐. 네.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뭐 1, 2년 만나면은 그런 게 이제 형성이 안 되잖아. 쭉 오래 만나 왔으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룰이 이제 형성화 되는 거고. 아, 그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하고 싶은데 저는 못하는 이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뭔가 왁자지껄하게 내 집이 됐건 어디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성님. 어찌됐건 네. 예, 그런 부분들 아주 부럽기도 하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년 그렇게 친구들이랑 뭐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건 뭐 12월 30일이 됐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광경이 예. 노피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질문이 새해 이제 라이브로 보고 계신 이 방송을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한테 새해 추천할 만한 게임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당연히 저는 이제 유부남인 내가 유부남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게임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달력을 봤거든요. 달력을 봤는데 약간 내년 1월이 한 중순까지 1월 중순까지 약간 비수기야. 그러니까 올해 쌓였던 거 하세요. 약간 초반에 원래 연초에 게임 잘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큰 게임들이 많이 안 나와요. 그쵸, 한 2중과 3중과가 비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한 20일 정도 되는 남짓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임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는 최근에 제가 아직 엔딩을 못 봤지만 재밌게 즐기고 있는 용과 같이 세븐 외전이 딱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 플레이 타임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렇죠. 20시간이 안 되죠. 두 번째 용과 같이 8이 1월 말인가 나와요. 네 맞아요. 예, 딱 1월에 나올 대작 게임들 중에 하나인데 딱 나오기 전에 뭔가 예열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게임성에 적절한 플레이 타임이 3박자가 딱 고루 갖춰져 있다 보니까 아, 딱 한 2, 3주 빌 때 연초부터 뭐 한 1, 2주 정도 좀 재밌게 달릴 수 있을 만한 게임이 딱 이 게임이 아닐까. 특히나 게임 패스에 또 입점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이제 비용 추가 비용도 없어서 여러모로 좀 추천할 만한 그런 게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용과 같이 세븐 외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아주 대표적인 티발놈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방송이 나가는 게 새해 딱 2시간 전쯤이잖아요. 그쵸? 네, 지금까지 지금쯤 한 2시간 10분 남았을 거예요. 미리 게임을 생각해 두지 않으셨다면 주무십시오. 자라. 그리고 1월 1일에 일어나서 그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2시간 남은 시점에서 이 게임이 괜찮습니다. 저 게임이 괜찮습니다. 일정 없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봐줘봤자
비참한 만 늘어날 뿐이야. 빠르게 2시간 안에 와우를 결제해서 와도지를 받는 거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 와도지는 새벽 6시에 합니다. 새벽 5시. 아, 그래요? 6시에 제가 와도지를 가본 적은 없어서. 12시에 땡 하고 하는 게 아니야. 와도지가 뭐야? 와도지라는 게 와우의 이제 특정한 위치에서 해 뜨는 위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호드든 얼라든 다 모여가지고 해 뜨는 걸 보는 거를 와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드 오브 크래프트라는 게임 내부에서도 해가 뜨고 진단 말이에요. 아, 해가 떠? 네. 게임에? 어, 대단한 게임이네요. 20년 전 얘기하죠. 마음에도 없는 소리하고. 해가 떴다 해가 진다고? 해가 떠지. 네네. 지지. 아, 그래요? 네, 어쨌든 그게 이제 리얼타임이랑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 실제로 해가 뜨는 이제 12시, 아까 6시 20분쯤 그때쯤 되면 해가 뜨는 지역이 있어요. 아. 근데 그때 이제 잘 볼 수 있는 자리가 또 있단 말이에요. 아, 일출봉 가듯이. 그렇죠? 네. 어, 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모여가지고 와도지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 저도 와도지는 작년에는 안 봤었거든요. 그래갖고 와도지를 작년에 보지 않은 입장에서 와도지를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거는 어. 조금 더 이제 배신자의 느낌이 좀 들 수가 있겠는데 아, 내가 하지 않았기에 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와도지도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6시까지 밤을 새서 와도지를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아 저는 보통 그걸 보게 되면 어 6시쯤에 이제 보통 이제 술 취해서 이제 토할 때쯤 그쯤 깨거든요. 그러면 틀어놨던 스트리밍 방송에서 와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랴부랴한데 6시쯤 일어나가지고 접속해서 와도지 보고 다시 자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경험도 있었는데 아 근데 재밌겠다. MMORPG라는 뭐 여러가지 재미 중에 그런 것도 약간 좀 매력일 것 같아요. 그쵸? 어. 네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와우 자체가 이제 유저수도 많이 없고 네, 사실상 와도지까지 보는 유저분들도 많이 이제 줄기도 했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뭐 옛날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뭐 내부에서 같이 플레이하시는 분들 있다고 하면은 재미삼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점에서 무슨 게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무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현실 해돋이를 보러 가세요. 그리고 아니야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1월 1일에 그냥 푹 자고 1월 1일에 일어나갖고 자 게임을 뭐 하지? 그때 좀 더 맑은 정신으로 찾는 게 좋습니다. 아 근데 1월 1일은 약간 좀 현타도 좀 오잖아. 내가 뭐 오늘부터는 좀 새롭게 살아야지 좀 제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제 뽕이 이만큼 차 있을 때가 또 1월 1일이잖아요. 제대로 게임을 할 수도 있지. 올해는 게임을 라이프를 좀 더 럭셔리하게. 럭셔리하게. 좋은 게임. 좋은 게임. 이런 몇 점 이하 안 하겠다. 아. 올해는 내가 70점 이하는 하지 않겠다. 그러다가 어느새 보면 내가 50점대 게임을 하고 즐기고 있고. 루프웨이.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제 지금보다는 경건한 마음으로. 내일. 뭐? 내일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임이 어떻게 보면 최적의 게임일 수 있다. 그렇죠. 없으면 게임 밝을 때 취향 저격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게임이든 추천해드립니다. 하나는 맞겠지. 하나는 맞겠지. 본인 취향에 맞는 게임이 하나는 있겠지. 취향 저격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려보시면서 하나만 해 하나는 맞겠죠.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마지막 게임 발굴단 방송을 좀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네. 아틀레엘 라이프 한 번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네. 좀 더 많은 데서 들어오겠지. 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3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갔다라고 하면 굉장히 빨리 간 것 같고 그 저희가 라이브에서도 분명 이야기를 했었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양의 영상을 찍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취미생활이라고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 저희가 열과성을 올려서 채널을 운영했던 것 같기도 해요. 심지어 제정신이 아닌 게 내년에 드라이브를 더 걸겠다는 올해 진짜 좀 열심히 달렸었던 것 같고 네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내년에 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년에 더 바쁠 것 같다. 시간이 좀 더 빨리 갈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내년에는 더 재밌는 콘텐츠로 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나 뵙겠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2023년 한 해 동안 또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서 주변에 사람들 5명만 끌고 오시면 저희가 이제 5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명 끌고 오신 거 이제 인증해주시면은 저희가 다이아 버튼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발굴단 가자!